시연회 그리고 신제품 발표회 한번 와봤는데 낙원상가가 이렇게 활기찬 느낌이 아니었는데 뒤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악기를 즐기고 계시고 저도 오늘 처음 본 기타가 많고 악기를 정말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티저로 나왔던 할로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기타를 두 개 정도 내놓겠다 아니면 하나 정도만 내놓겠다 이렇게 많이 개발할 줄 몰랐어요. 근데 오늘 와보니까 슈퍼스트랫, 할로우 바디, 레스폴도 두 종류, 그것도 컨셉도 메탈 컨셉, 그 다음 클래식한 레스폴 컨셉, 이렇게 다양한 기타를 개발하고 있는지 몰랐고 국내에서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컨셉이 각자 명확해서 어떤 기타를 만들고자 하는지 헥스 브랜드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 자리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레스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헥스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기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재밌게 잘 그냥 보러 왔는데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헥스 브랜드 데이에 참석하게 됐는데요. 오늘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, 이렇게 또 다양한 모델들을 만나주셔서 네, 정말 좋았습니다. 네, 또 제 구독자분들도 오셨을 건데 또 이렇게 저랑 만나서 또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제가 신제품을 이번에 나왔다 해서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역시 헥스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좋아졌고 뭐 기본적인 하드웨어 스펙들 또 제가 직접 또 연주를 해보니까 또 사운드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문자용부터 해서 이제 중급자 또 상위 레벨로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즐겁게 또 재밌게 연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